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십계명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한절 짧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서 나머지 계명을 실질적으로 기초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십계명 중에 이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뜻밖의 그 통계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지, 한 8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 저는 십계명 중에 일계명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통계를 놓고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꺼내놓은 반응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통계일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계명을 마치쯤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지난주 서론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은 고대 조약법에 근거한 포맷을 빌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똑같은 조약문을 만들어서 양자가 갖게 되는데 주인 국가와 봉신 국가 사이에 이런 고대 조약을 맺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봉신 국가는 주인 국가를 딱한 국가만 유일하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해서 오늘 십계명이 시작되는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텐데 여기에 좀 번역상 불분명한 번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 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 파님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이 알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 앞에 이런 뜻이에요.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일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 우주 만물의 한 분이시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하시게 되었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유목민으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환경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광야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야말로 주님만 오로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인데다가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의 축적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나 문화나 기존 종교가 이미 존재해 있는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무려 400년간을 애굽이라는 용광로 같은 역사 속에, 또 애굽에서 뭘 경험하죠? 각가지 신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그 열 가지 재앙이 사실은 무슨 신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의 풍요를 보장하는 하나의 신들입니다. 그거를 40년간 겪은 게 아니고 400년간을 세뇌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과 인식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잠깐 광야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가 살 땅은 그런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염려한 나머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되거나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오늘 현대적 개념으로 또 이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결국 많은 우상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무엇과 만나는지 아십니까? 돈과 만납니다. 결국 돈의 문제예요. 일찍이 하비 콕스라는 분이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세계였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뚜렷한 구도 속에 세계가 재편이 됐고 그런 질서 속에서 세계가 냉전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는 꿈같은 장면을 보고 동구 유럽이 무너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비 콕스가 나아가서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그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불과 몇십 년 흐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세계 질서 속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G2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의 그 달러의 위력, 맨파의 위력을 어느 국가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것은 결국은 경제의 문제고 돈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소위 세계 경찰을 자처해서 여기저기 전쟁에 개입을 하지만 거기 일관된 원칙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돈이 안 되는 데는 절대 전쟁 개입하지 않습니다. 폭격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익이 걸려 있고 오일이 걸려 있는 데에는 개입이 되고 전쟁을 가감없이 벌리고 지상군을 투입하고 그럽니다. 뭐 완벽하게 그런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흐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소위 한국도 돈으로 못할 일이 없어졌어요. 남자도 여자로 바꾸고 여자도 남자로 바꾸고 또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도 서슴없이 토막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더 끔찍한 것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돈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요즘은 그 아이돌 시대 아닙니까? 아이돌 시대.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인물이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가수 겸 영화배우죠. 그분이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저 미국의 멤피스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프레슬리를 추모하면서 프레슬리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그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엘비스 프레슬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과 문화가 수조 원대를 넘어선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을 해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팔아먹고 사는 산업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한번 요 흑석동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국립묘지 건너편 쪽에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큰 단지는 아닌데 거기 분명 오전 시간인데 웬 여고생 아이들이 그 시간에 거기 구름떼처럼 몰려 있어요. 그 학교가 있어야 될 시간이고 아이들인데 무슨 애들이 데모를 하나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HOT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생일이에요, 생일. 근데 이 가신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세상에 그 시간에 거기 몰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를. 이야, 참. 근데 이제 요즘은 HO 시대는 이제 갔고 더 아이돌을 기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예술적인 능력과 노래 실력이 안 돼도 이제는 기획사가 돈으로 다 만듭니다. 인물이 좀 되면 다 뜯어고치고 다 만듭니다. 근데 뜯어고쳐도 안 되는, 인물이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아티스트라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들을 아이돌을 만드는 거죠, 아이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예. 전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비정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공상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바알의 종교를 중심으로 많은 토착문화와 혼합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요, 혼합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런 혼합종교의 경향들이 근 20년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약속하지 않은 내용들을 소위 70, 80년대 성공주의라는 가치와 맞물려서 기독교가 편승을 해가지고 우리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 기억나시죠? 이게 9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한국 사회가 구가할 때 소위 몇 박자
복음, 맷박자 복음, 이런 비틀려진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한국교회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 논리에 빠지고 크기의 논리에 빠져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깨끗하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계명은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호세아서의 2장 8절을 좀 보십시다.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참 기가 막힌 기록이 있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게 다 누가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제자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누가 앞에 지금 갖다 경배하죠? 바알 앞에 갖다 경배하면서 바알이 복을 주고 바알이 먹여 살려주고 바알이 농사를 풍요하게 해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바릴 내 양털을 내 산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는 말은 그들이 사랑하여 섬기는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들. 자,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절 시작.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수와 아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이방 땅에서 벌어지던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양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종교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거의 혼합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붙들었던 순혈이 흐르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와 같은 순결한 신앙은 이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벼락 같은 문장 하나를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딴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첫 계명에다가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속성으로 치자면 이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자꾸 바알에게 곁눈질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확신과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외도가 생기고 바람이 나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충분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자꾸 소위 한눈을 팔게 되죠.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죠. 딴 여자를 기웃거리고 딴 남자를 기웃거리고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러고 간음이라고 그러고 음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전장을 걸쳐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확고하게 안다면 이 일계명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돈이 끼어들고 세상에 중독이 끼어들고 욕망이 끼어들고 이거 전부 다 현대판 우상들이거든요. 우상이 무슨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돌쇠 같은 우상 숭배고 더 심각한 것은 현대판 우상들, 돈의 위력, 그리고 이성의 위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일계명을 묵상해 볼 때 일계명을 넘어가기가 이 일계명이라는 검색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또 하나의 감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일계명을 묵상하다가 C.S. 루이스의 말대로라면 어떤 감격이 있냐면, 야,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라는 관계로 묶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실까? 나 같은 게 뭔데? 원수 되었던 자요, 배반했던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죗덩어리를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주고 혜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을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여자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표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는 이뻐요. 돌아가셔서 오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또 이러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사랑이 결핍이 되면 얼굴이 죽어요. 생기가 떨어지고 그러다가도 엄마만 나타나 보세요. 애 맡긴 그런 기간에 엄마만 나타나 보세요. 애들이 얼굴이 확 피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일계명의 사실상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을 예수님이 딱 하나로 요약을 잘해 주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그리워하세요. 원하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넉넉한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